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부님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목 통증을 없애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손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도 가사활동을 하시면서 팔을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통증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하면서 또는 잘못된 동작을 통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손목 통증을 찾아보면 사실 손목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손목과 연결된 근육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과 팔꿈치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 전완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깨, 회전근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완근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을 완전히 쭉 뻗어서 손을 뒤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는 완전히 펴주세요. 완전히 락아웃 시킨다고 하죠. 완전 잠근 상태에서,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손가락 부분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20초 정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손도 똑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을 뒤집어서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로 손가락을 잡고 쭉 당겨줍니다. 이것도 20초씩 번갈아가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손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 손바닥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손등 부위를 반대손으로 잡고 당겨주시는데 이때 팔꿈치가 그냥 보면 펴진 것 같지만 조금 더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팔꿈치 부분이 아래쪽을 보고 팔꿈치 안쪽이 위쪽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줘서 손등을 당겨서 완전히 스트레칭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똑같이 20초씩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을 안쪽으로 꼬아주시고 반대손 엄지로 새끼손가락 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손목을 감싸주시고 꺾으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회전을 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면서 손목을 꺾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서 똑같이 20초씩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대고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나란히 만들어주시고 손을 뻗어서 바닥을 짚어주시고 체중을 살짝 앞으로 실어주면서 손목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손을 뒤집어서 바닥을 짚은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체중을 뒤쪽으로 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등을 바닥에 대시고 팔꿈치를 완전히 똑같이 락아웃을 시키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손목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너무 과하게 실지 마시고 살짝만, 그리고 팔꿈치가 잘 안 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펴려고 노력만 하셔도 손목이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동작을 20초씩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손을 바닥에 옆으로 나란히 짚은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손목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왕복 20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스트레칭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목 통증을 없애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손목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거는 꼭 실행을 하셔야지 통증을 없애실 수 있고 그리고 부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기 전이나 그리고 본인이 손목 부상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요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로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셔야지 부상을 피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목이 안 좋으신 분이나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칭을 추천해서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브로운입니다. 다른 영상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고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구독하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